네, 미나로서 이제 대한민국 그 국전이라고 하죠. 거기에서 1선을 두번 수상을 했고요. 작년에도 여기 백스코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, 이번에 두 번째로 됩니다.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그림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이번에는 어린 황자거든요. 이 어린 황자는 조선에서 온 어린 황자라고 정했어요. 책을 제가 어린 황자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만약에 어린 왕자가 우리 조선에 왔다면 어떤 형태로 왔을까? 어떤 그림으로 이제 달을 제가 호가 만월입니다. 네, 그 달을 타고 이제 저희 조선에 온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늘제 생각을 그림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작년에 제가 여기 참여했을 때는 그 마인드라고 해서 제 감정들을 끌어내서 달로 주제로 그렸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린 왕자로 했고 아마 매년 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다음 해에 24년도는 또 제가 좋아하는 술록이 날개를 달고 저만의 유니콘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되는 매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뭐랄까 이 우주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묘한 색을 정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게 됐어요. 이 연꽃은 그 어린 왕자가 가장 순수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이 한국화나 민화 쪽에서는 연꽃이 가장 순수한 꽃이거든요.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? 고귀한 꽃이랄까? 그렇게 해서 그 순수한 아이가 이 연꽃에서 뛰어노는 걸 그리게 되겠어요. 네. 미나지만 이 창작 미나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? 그런 거를 이미지를 조금 심어주고 싶어요. 이렇게 그 보편화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나에서 벗어나서 미나를 그리는 작가도 조금 신선하고 독특하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. 네.